왜? 저번 주 녹화 끝나고 보필이한테 전화하셨다면서요. 전화? 뭐? 뭐 가끔 해. 왜? 아니 뭐라고? 그 우리 퀴즈 푸는 거 있었잖아요. 그 유대상과 그거 김대상이요. 네, 하지만 일반적인 퀴즈가 아닙니다. 사고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재밌는 문제들을 준비해봤는데요. 왜? 이거 정말 싫어한데. 왜 뭐야? 전화해서 왜? 석진이 형이 이제 문제를 거의 다 맞춘 것 같으니까 그걸 좀 되게 똑똑하게 편집을 좀 해달라고.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. 정말이야, 정말. 맞아, 맞아. 진짜 그건 사실이야. 아니, 그건 사실이야. 이 형 우리가 다 풀어놓은 거 몇 개 가져갔잖아. 그러니까 형, 다 가져갔어요. 근데 그리고 우리 말도 못 하게 하고 아이도 잘했는데. 정답 얘기하려고 하면 입 맞고. 티 좀 내지 마, 티 좀. 등어 만들면 등어, 등어. 일은 일은 일은. 아, 두 개가 합쳐서? 됐네! 거를 센터에 넣고 밑에 걸 센터에 넣고. 그러니까 이렇게 겹쳐. 와, 오케이! 아주 돼요! 근데 이런 거 맞추면 되게 섹시해 보인다, 사람이. 진짜 섹시해 보여. 달라 보여, 달라 보여. 그러니까. 야, 마지막에 우리가 점수가 좀 높네. 아, 왕수관 얘기는 사실입니다. 솔직히. 저는 이제 나를 착착 박사로 편집하면 나를 스타로 만들어. 시청자분들이 되게 재밌어 하실 것 같다고. 야, 미안한데 형은 그런 역할이 아니에요. 그런 깜냥이 아니야, 여기서. 근데 그거는... 야, 일단 세 명이 달려드니까. 아니, 공격 들어가, 형, 공격 들어가. 일단 지금 세 명이 달려드니까, 아, 석진이 형이 또. 아, 야, 뭐야. 광수가 뭐 상을 탔어요? 황금 촬영상? 촬영했어? 너 촬영은 너 뭔 촬영? 너 이거 아니? 아니. 카메라 선생님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부재다라? 분들이 주신 사진이 왜 저래요? 야 저기서 또 저렇게 또 아니 그래도 춤을 쳐달라고. 야 저거는 또 상을 달라고 하네. 네. 기사 제목이 유재석에게 연락을 준 사이라는 제목으로. 기사 제목이. 네가 자식아 어떻게 내 사위가 돼? 아니 그 사위가 아니야. 아니 그 사위가 아니야. 그 얘기가 아니야. 그 얘기가 아니야. 그 얘기가 아니야. 야, 제정신이야? 야, 그 사위가 아니야. 제정신이야? 아니 그게 제정신이야. 그 사위가 아니잖아. 아니 그 사위가 춤사위. 춤사위. 끔찍하다. 야 진짜. 진짜 씨가. 그 사위가 아니야. 상상했어. 춤의 사위. 내가 이거 야 눈 돌아갈 만하다. 킹콩이 얼렁플러 이상하게 하네. 킹콩이 얼렁플러.